서쪽에서 계속 이 문물이 들어오고 이게 에너지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모든 사는 흔적이 모임은 지식으로 바뀝니다. 지식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앞으로 이 지식을 바르게 모르면 우리는 이 지식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돼가 있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만질지도 몰라. 우리가 이 지식을 바르게 만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이 없어. 인류 행복도 없고 우리의 기쁨이 없고서야 인류의 기쁨은 없어. 지금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지식의 세상인가 봬. 지식의 세상이야, 지금이. 모든 지식이 세상에 다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지식은 보편 지식이 돼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어떤 시대는 제1의 물결에는 힘으로 이렇게 위를 점했던 시대가 있었고, 제2의 물결이 흐를 때는 지식으로 하여금 위를 점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이 지식으로 위를 점할 때냐? 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지식이라서 누구든지 지식은 다쓸수 있고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식으로 위를 점할 수가 없다. 지식으로는 힘을 못 쓴다, 이제부터. 지식의 힘은 다 쓴다 이거죠, 다. 논리도 다 갖다 댈수 있고. 그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제3의 물결은 지혜의 세상이거든. 제2의 물결 지식의 세상에 넘어가갖고 제3의 물결은 지혜의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쓰는 자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위를 점한단 말이야. 지식으로는 절대 위를 점할 수가 없어. 또다시 싸워야 되나마. 이게 이 지식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설명부터 해야만 앞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게라. 하나 물었다고 하나 이야기한다고 지금 답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쫙 만져져야 되는 게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의 살은 흔적이 뭉쳐져가지고 이것이 지식이라고 빚어지는데 이 에너지를 만지면 인간들이 살아나간 혼이 담기가 있는 거라고 이 에너지가. 그래서 이것이 모여버리면 미국처럼 되듯이 이것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면 여기에는 사람이 움집돼야 되고 아주 질 좋은 사람들이 움집돼갖고 만지게 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다 붙어야 이 지식을 쓸 수가 있어지는 거라. 에너지가 너무 커. 이제 인류에 있는 모든 살은 흔적의 에너지인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져놀기 시작하면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게 돼가 있어. 그렇게 해야만 이걸 만질 수가 있거든. 만져서 뭔가 작품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단화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단화가 7천 년 전부터 인자부터 집단화가 얻은 뜻을 이루어지고 이것이 옮겨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3천 년 전에 집단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300년 전부터 집단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이 지식이 이동을 하는 데마다 집단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그렇게 모여갖고 에너지가 몰려갖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게 고목나무 한 그루에 가지에서 몸통으로 몸통에서 뿌리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 지식이 지금 어디에 다 들어왔느냐? 이 대한민국 한반도 자그마한 나라에 인류에 있는 지식 씨앗이 전부 다 빚어져가 뭉쳐져갖고 저거가 다 만져가 정리를 해가지고 일로 다 들어온 거야. 얼마 만에 들어왔어요? 36년 만에 딱 들어왔어요. 36년 만에 인류의 지식의 씨앗, 씨앗이 기술로 만드는 씨앗, 사상의 씨앗, 논리의 씨앗, 이것이 전부 다 36년 만에 꼬다시 다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이제 이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답이 나와. 아까 물었던 게. 우리 거를 낳았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놓고는 이걸 만질 수가 없어. 이제 요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인류연구소로 변해버린 겁니다. 인류연구소로. 해동대한민국이 인류의 연구소야, 이게. 이제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이 밖에서 살다가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궁의 문을 열어가지고 일로 다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만집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살 때는 이게 떨어져가 있는데 이게 무언가가 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떻게 갖고 다시 만져야 될 때는 궁의 문을 활짝 열고 여기에 이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 갖고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궁에 있던 사람들이 저 뭐에 왕가들이 전부 다 이게 다 나서고 병들도 다 나서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이걸 만지기 시작을 하거든. 이 나라에서 뭔가가 일이 일어날 때는 궁의 문을 열고 전부 다 일로 끌어 들어갖고 전부 다 나서갖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잘 옷도 입고 그죠? 뭐 이렇게 왕을 받들고 시중들도 이걸 다 걷어붙이고 피도 묻혀가면서 막 아까짓게 발라가면서 일반 사람을 왕만 하던 사람들인데 이거 막 고름도 짜내고 그 막 피를 묻혀가며 막 익혀가고 돌아다니며 막 일을 막 한다고 이게. 그때는 뭐 여기 뭐 묻을까봐 이게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인류가 움직여갖고 움집되는 에너지가 움직일 때 이것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여기에 그 에너지 씨앗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들어올 때 모든 이것이 이제 분쟁이라는 것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2차 대전까지 일어나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짐들이 참 다 일어난 게 막스 이론이 나오고 레닌이 움직이고 히틀러가 움직이고 막 이래갖고 막 엄청난 이게 소용돌이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빚어진 것이 공산민주가 빚어지고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갖고 이게 어디까지 도착을 하느냐 나무 뿌리까지 도착을 합니다. 해동 대한민국 이 자그마한 나라에 그 큰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싹이 저끼리 전쟁까지 해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두 개를 달랑 이렇게 딱 삼천리 금수강산에다가 한 반도에다가 위에다가 그 위쪽에다가 공산을 놓고 아래쪽에다 민주를 놓고 딱 그늘을 덮어씌 하나 놓고 이제 여기 딱 뒤치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공산민주가 얼마나 이것이 지독한 놈이냐면 이 사상이 얼마나 엉클린 거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엉클이져 있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우리 이 나라가 말이에요. 그 가족애가 그만큼 두툼한 민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애, 형제라는 이는 또 이게 동료라는 또 우리 민족이라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꽉 강한 나라예요. 이게 혈통 이걸 깨버려요. 깨버렸다 이거야. 이게 민주공산이라는 이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형제를 창으로 찔러 죽여야 했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같은 동족끼리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에너지가 이 해동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신을 혼란시켜버린 겁니다. 뺑그려 돌았어. 그때 다 돌았다니까. 그것도 일제에다가 압박을 받으면서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온진 왔는데도 이게 뺑그러 다 돌아뿐 거라. 일제 압박을 그만큼 받아가지고 그 당금질을 해갖고 상투 다 잘랐지, 성 다 갈았지, 우리 이름도 버렸지, 우리 말도 버렸지, 뭐를 했지, 전부 다 뭐 집안에 있는 거 다 끌어내갖고, 참, 저 일본이 맨 일을 낸 겁니다. 이제 이거 역사를 바로 잡으면, 이 역사라는 거 우리가 무식할 때 볼 때 하고, 지식을 다 갖췄을 때 역사를 보는 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때 비전이 나온 걸 갖다가 우리한테 아리켜 줬다고 그걸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기라. 근데 그거는 우리의 걸음을 삼고 자료로 삼아가지고, 내가 다 지식을 갖추고 나면 이 새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게라.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달라야 돼. 무조건 주 엿는다고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이제 공산민주 이것 때문에 해갖고 전부 다 뺑그러 다 돌아가지고 2차 대전 마지막 싸움이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6.25죠.
이제 6.25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원리가, 이북이 우리한테 쳐들어왔니? 뭐, 우리가 먼저 쳐들어, 뭐, 그런 꼬다리를 만드는, 이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 환경을 우리가 봐야 돼.